너 내가 와서 좋구나. 나도 좋아. 어? 어? 혀빼꼼도 단아해? 땡! 아니야. 혀빼꼼도 철수해? 혀빼꼼 우아해? 땡! 이거 뭐야? 소민이가 얘기하는 거야? 소민이의 본명은 김효진이야. 아, 진짜 너 진짜 너. 어? 어? 거짓말 진심 맞나? 어? 소민이 이름. 야, 약속한 이름을 저렇게 불었어. 안녕. 나는 마음의 소리고에서 전학은 정소민이라고. 장훈아. 애봉이. 네 소리...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 애봉이. 거기서 애봉이로 나왔잖아. 어. 그래. 너 내가 와서 좋구나. 나도 좋아. 어? 오. 갑자기. 아니 혼자 먹고 혼자 먹고 지금 개봉인데 코봉이야 뭐야. 야 코봉인 나야 진짜. 우리 아는 형님을 좋아해서 자기 스스로 전화 오고 싶어 했대. 어 그랬어? 짱이다. 어. 잘했어. 초반부터 되게 나오고 싶었는데 빨리 나오지 그랬어.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있다는 거거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 아니죠. 그치, 나는 아니겠지 있지. 뭐 이상형 씨가 간만에 이상형 시간 갖는 거야? 갑자기 이상형 씨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 나이가 모두 같고 그리고 다 아, 재산도 거의 형성이 다 비슷하고 그 누구도 뭐 부채가 없고 변호사 같지 않아? 아, 그냥 다 싱글 다 생긴 것만 다를 뿐이지 조건은 다 똑같아. 여기 앉아있는 7명 중에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선택했지. 얼굴이랑 성격도 다른 거지. 아니, 어, 다 달라. 아니, 얼굴이랑 성격도 달라. 왜 조건을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불리한 거 있어요? 아니, 아니 원래 한 6,500억 정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재산 면에서 불리하지. 키 크고 훤칠한데 왜? 그러니까. 너무 훤칠해서 딸이지. 이건 훤칠 이상이지. 훤칠 헌팔 헌이다. 우리 중에 이상형. 두 명 있는데? 두 명이야? 설마 희철이 경훈이 두 명은 아니겠지? 장훈이랑 장훈이랑 영철이랑 영철이 영철이 이거 뭐야? 영철이랑 영철이 이거 뭐야? 야, 아 이거 남자야 저거 소민이 쟤랑 같이 해. 진짜 진심인데. 이거 그냥 왜? 무슨 동정표 아니야? 소민아 진심인데. 소민아 살면서 여자가 얼굴도 봐야 되는 거야. 솔직하게 보면서 가슴이 대봐. 그러면 무인도에 그러면 희철이랑 영철이랑 두 명 있으면 영철이랑 산다고? 영철이랑 산다고? 어. 희철이를 버려버리고? 나 너무 끝만 같아가지고 왜 나야? 나도 끝만 같은데? 야, 나도 끝만 같은데. 야, 소민이 아니야. 근데 소민아, 왜? 무인도에서 장훈이 목마 타면 바나나는 금방 딸 거다. 야자수랑. 맞다. 야자수랑 바나나는. 난 어떻게 현지인들하고 언어를 해가지고 내가 다 조달해볼게. 소속이, 이게 뭐야? 소속이 아이애가 뭐야? 아, 나 지금 촬영하고 있는 드라마 줄임말이야. 아, 원래는 뭔데? 풀. 아버지가 이상해. 아, 아버지가 이상해. 아버지가 이상해. 아, 아버지가 이상해요? 아버지가 누구야? 김영철. 아, 그래서 김영철. 에, 그래서 김영철. 이제 찾아야지. 아, 저도 스타일의 실력이 여기서 풀린 거냐. 야, 그럼 내가 1등 아니야. 네가 1등이야. 그래, 어쩐지 김영철 선배님이시구나. 중에 김영철 선생님. 아, 나 행복하려고 지금 김영철을 계속 이용감을 줬어. 니가 삼이나 하고 아버지랑 불러봐봐, 그러면 그쪽에서. 니가 그 아버지 역할 해. 왜 모르냐, 내 딸아. 왜 모르냐, 내 딸아. 너네 딸이 왜 불렀느냐 말이다. 아니야. 내 딸아. 장래희망을 지는, 적는 건데, 장래를 지우고 현재 희망을 적었어. 어? 손깍지 끼고 걷길에 남친 생기면. 야. 영철이랑 한번 재연해봐 그러면. 어 한번 그러니까. 너 영철이 좋아한다면서. 아 너무 잠깐만. 저, 아 너무 잠깐만. 손깍지 끼고. 하지마. 좋아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야? 진짜 좋아하는 거야? 아니 아니. 김영철이 그게 선수님이래요. 이거는 같이 서로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서로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저는 잘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왜 이럽니까? 이게 특허입니까? 뭡니까? 아이고, 잘 하고 있네.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무용을 했었거든, 전공으로. 근데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하셨어.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뭘까? 했는지 잠깐 보여줄 수 있어? 그렇지. 그 실력에 따라서. 아, 그럼 반주 맞추지. 대답이 달라지거든. 야, 여기 왜 중국 무용, 뭐 레게 무용 다 했어? 왜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못 쳤으면 하지 말라 그랬겠어. 그걸 안 가는 걸 보여줘. 그때 잘했어. 그러니까 그 실력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 거야. 그래. 보여줘. 소민아 보여줘. 느낌은 살아있잖아. 음악. 10년 전이야. 10년 감안하고 봐줘야 돼. 야, 나 씨도 그만둔 지 25년 됐었어. 나도 레게 춤 그만둔 지 15년 됐어. 그래도 할 때는 한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눈물이 있구나. 왔네. 뭐야, 야. 아니야. 너 준비해왔네. 저 한복이야? 아, 이거 아니, 연습복이에요. 연습복. 그거 뭐야? 뭐? 이렇게 두르는 거. 한복 입고 바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건 투사 그거 아니야? 세이네? 어우, 쭉. 나 10년 만에. 10년 만에? 10년 만에. 자, 뮤직. 오. 오. 야, 김연아. 이거 아니야? 우와. 아, 손이 이쁘네. 손이 곱다. 충남도 보령에 사는 한 아가씨가 한복 상의를 구입 못해서 한복 상의가 그래 한복 상의가 없네 파이널에서 상의 실전하냐 상의 실전 그치 오 멋있다 감사합니다 했던 거 그래 고수네 많이 했네 몰라도 이 손의 선을 보면 이제 예, 그러니까. 손이 끝에도 여기도 막 다 라인이 살아있네 우리 한 팀은 아들이 아까 보니까 소민이도 나왔잖아. 소민이 나왔지. 소민이 너 저번에 나왔을 때 이상형 나라고 했잖아. 에이. 그때 아니, 그랬잖아. 거짓말 하지 마. 진짜일 거야, 기억하는 거. 자료화면도 있어. 소민이가 유일하게 거짓말한 날이래. 아, 거짓말하지 마. 그럼 지금은 이상형이 누구야? 바뀌었어? 바뀌었어. 오. 다행이다. 바뀌었대. 그래도 이제 경쟁력 있다. 희철이 빠지고 동성배 왔으니까. 이중에서 해볼만해. 나도 중하에서 이제 야 중상인데 중상이 다 중상이야 계속 중하야 하지마 언제 일부러 바뀌었냐면 지난번 촬영 왔을 때 바뀌었어 와 진짜 싫었나 보다 아니야 영철이가 진짜 싫어 영철이 너무 좋은데 어떤 친구가 너무 다정했어 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좀 이따 내가 얘기해 줄게 근데 누가 있을 수 지금 공개 안 하고 나중에 공개 주겠지 확실한 건 난 아니네 없었으니까 아, 그렇지 난 없지 동섭이 달라 난 없었어 그리고 영철이 달라? 아니요 나였어 영철이 그, 진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듣는 거 뭐야 아이 자 넘어가자 너 받지 마 그러면 자 잠깐 근데 내가 수민이한테 고마울 게 하나도 없는데 잠깐만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아 듣긴 들어야지 일단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박기순 본 적이 없잖아 진짜, 진짜 좋아해 전혀 나 지난번에 아는 형님 할 때 그때만 봤는데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는데 남친자는 또 안 좋아하고 그 이후에 막 시상식 때 이제 아 맞다 시상식 때 샵에서도 몇번 마주치고 아 소민이는 본 걸 다 기억하네 아, 그럼 이제 서장물 보고 기억 못할 수가 없지. 수다란 게 지나다니는데. 아, 근데 고마웠던 일은 사실 뭐 그 이후는 아니고 지난번 전화 왔을 때. 그때 이제 녹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 근데 내가 에너지 총량이 굉장히 작은 편이야. 금방 이렇게 방전이 잘 돼. 근데 장훈이가 그때 내 뒤인가 옆에 앉았었거든. 뉴스 진행하는 막 그런 거 컨셉이었어. 근데 장훈이가 옆에 이렇게 아, 많이 힘들죠? 이러면서. 어? 어?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죠? 우리도 살살살살 이런 대결소리를 다 듣는다. 힘들다. 어? 아유 타이어. 와. 많이 진짜. 힘들죠? 아니, 무슨 의미가 있니? 빨리빨리 하라고 만들어지고. 진정하고 좀 들어보자, 끝까지. 그러니까 들어볼게. 끝까지 좀 뭐가 있겠지?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죠? 얼음이 쏟아지네. 많이 힘들죠? 하고 많이 힘들죠. 내가 더 힘들어라고 하면 인정할게. 한달에 인정할게. 내가 더 힘들어.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죠? 이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두 마디를 했는데 오. 그게 되게 막 이렇게 충전되는 기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끝까지 내가 힘내서 촬영을 할 수 있었어서 아. 너무 고마워가지고 장훈이가 막 크고 우락부락하고 이런데 아. 아, 되게 섬세하구나라고 내가 느꼈던 날이거든. 그래서 그 뒤로는 괜히 나 혼자 내적 친분감이 생긴 거야. 아, 좋은 사람 이렇게. 작은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네? 맞아 맞아. 아니 이제 이거... 그래서 이상형은 장훈인 거야? 바뀐 거야? 아까 그게 굳이 꼽자면 이제 굳이 꼽자면 굳이 꼽자면 굳이 우리는 굳이에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왜냐면 굳이 꼽아 어쨌든 뭐. 아니 변명 왜냐면 나는 이상형이라는 게 없어 원래가 그래. 근데 굳이 이제 이상형을 그래, 그래. 여기서 해야 된다면 그때 이제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고맙다 장훈이랑 정성민 따라라라라 아, 예? 정성민 메롱 희망드럼이다 희망드럼인데 자 사진을 보면서 훔친 물건 뒤로 감춰 아 목 뒤로 땡 정소민 저 곁단 냄새 안 나요 정소민 소민이 머리 넘기며 메롱 아닙니다 자 메롱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요 정소민 혀도 핑크 혀도 핑크야 혀도 뭐랄까 그런 색깔 자 땡 정소민 팔꿈치로 기자 가격 정소민 엘보가 자신 있어요 정소민 팔꿈치에 혀 닿아요 아. 자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다? 진짜로? 진짜 다 팔꿈치에 혀가 닿는다고? 이걸 장점으로 썼어야 되지 진짜요? 장점이 진짜 아닌 거야? 이게 다? 우와 뭐야? 어떻게 돼 이게? 아, 나 안 되는데? 안 돼 이거 옛날에요 뭐야? 무용회사 여기가 좁나 보다 얘가 무용했잖아 아 그래? 나는 댄스 했잖아 그래 돼? 해볼게 언니 될 것 같아 아니 지혜도 되니까 된다 야, 이거 좀, 된다 야 땡겨봐 땡겨봐 뭐야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앞 첫 글자 알려드릴게요. 혀입니다. 혀. 그치. 뛰고 땡땡땡땡땡땡. 총 일곱 글자예요. 앞 글자 혀예요. 혀. 정소민 혀 놀리다 개망신. 정소민 혀 보험도 들었어요. 땡 아니에요. 자, 세 글자 앞에 알려줄게. 혀 빼꼼도. 혀 빼꼼도. 그다음에 혀. 마지막 세 글자는 혀 분위기. 혀 빼꼼도 단아해. 땡 아니야. 혀 단아. 빼꼼도 철수해. 혀 빼꼼도 소민. 우아해. 땡. 이거 뭐야? 소민이가 얘기하는 분위기. 이겠지. 아니 저런 역할이었거든. 소민 해봐봐. 김수정. 정소민 혀 빼꼼도 섹시해. 땡 아니야. 혀 빼꼼도 살벌해. 로맨틱 아니고. 로맨틱 아니고. 자, 마지막 글자 알려줄게. 땡땡점. 혀 빼꼼도 땡땡점. 텐텔점 아니고. 사극점 아니고. 고혼식점. 땡 아니고. 고전점. 혀 빼꼼도 고전점. 정답! 우리가 본명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 본명을 맞춰봐 일단. 아 본명을 먼저 맞춰? 넌 우리 형 지금 아니? 이름이 세 글자는 맞지? 세 글자야. 곽철혁? 나도 수. 그렇지 그런 이름일 수 있지. 그런 이름일 수도 있어.
있어. 박씨야? 아니야 아니야. 되게 흔한 이름이야. 예명을 쓰게 된 이유도 어. 있을 거 아니야. 지소가 알잖아. 되게 너 까먹었어? 난 알지. 아, 얘가 많이 까먹었잖아. 내가 말해? 아 그냥 말해 너. 어, 뭔데? 소민이의 본명은 김효진이야. 아 진짜 너 진짜 너. 어? 어? 거봐 진심 맞나? 어? 와 너 진짜 심각하다.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어떡해. 와 효진 씨 좋아. 와. 너 소민이 이름 야 약속한 이름을 저렇게 풀었어. 나나나나 얘가 맨날 이랬어. 촬영장에서 서로 이제 본명을 다 공개를 했는데 나를 볼 때마다 뭐 효진아, 유진아, 연지야 막 이러는 거야. 잠깐만. 그때 지석이 내가 볼 때 여자친구가 이렇게 좀 이름 한번 불러봐. 근데 여친은 좋아하지. 이렇게라도 이름 얘기해주면 오빠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러고 앉아. 소민이의 본명은 김유진. 아니야? 아, 진짜가 들어가긴 하나 봐. 김여진. 우리 절교할까? 오. 김윤지. 안 붙어. 김윤지. 약간. 많이 힘들죠? 효진이랑 뭐가 있긴 있어. 왜냐면 그러니까 효진이 누구야? 효진이를 한 세 번 불렀어. 여기 얘기해봐 누구야? 이제 얘기해줘. 다시 한 번 더 본명이 뭐라고? 뭐야? 야 그만 쉬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윤지 윤지 김윤지. 야 대박이다. 저러고 아이고 저러면서 문제적 남자에 나왔다고? 와 IQ 얼마라고? 미치겠다.